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발매 시기인데, 이 소재나 디자인을 봤을 때 테크웨어가 유행할 때 나왔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식스와 처음으로 콜라보를 진행한 패션 디자이너인 키코 코스타티노브의 키코 스튜디오와 아식스 스포츠 스타일이 만든 NH2S 플로토 블라스트 스틸 그레이입니다. 아식스 스포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식스의 스포츠 기술력과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이 결합된 라인으로, 아식스와 키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아식스 스포츠 스타일 라인을 통해서 2020년 젤카야노 14를 시작으로 여러 프로젝트 신발들을 발매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2년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콜라보 제품이 아니고 큐레이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작업 방식으로 나온 제품인데, 원래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수집 및 보관, 뭐 전시 등을 일컫는 말인데, 최근에는 좀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패션에 적용될 때는 뭐 특정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그 디자인 컨설팅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퍼보다 약간 큰 오버솔을 보면은 3D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5cm에 가까운 프라이트 폼 블라스트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쿠션감이 상당히 좋고, 메쉬와 PV 소재가 사용된 이 어퍼 같은 경우에 이 발등 부분이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착화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PV 소재 같은 경우에 이름처럼 스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광택이 있는 소재가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아주 약간 좀 끈적한 느낌이 있는 걸 보면은 열에 상당히 취약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퍼와 솔의 결합을 위해서 접착제가 사용된 제품이다 보니까 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접착제 자국이 조금 거슬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분의 슈레이스 없이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 얇고 납작한 슈레이스만 있습니다. 턴과 인솔, 그리고 아웃솔과 뒤축에 아식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정 사이즈 신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안에 내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디자인 자체가 딱 맞게 신는 게 아니니까요. 발볼 없는 분들 정 사이즈, 그리고 발볼 넓고 발등 높다 그러면은 반업에서 1업 정도 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발 들어봤을 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한데, 뭐 신었을 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